종로구 부암동 286번지 건축주가 공공도로를 점유해 논란이 된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건축주가 도로 확보를 위해 시유지의 막다른 도로 일부를 불법으로 포장하고 구청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은 불법 포장인 줄 몰랐다며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종로구 부암동 286번지 민원은 건축주가 도로 2m를 점유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6m 도로가 4m로 축소되고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자 주민들이 건축 중단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4m 도로가 합법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일부 도로를 불법으로 포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100m 넘게 떨어진 시유지를 허가 없이 포장해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만드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건축주는 본인들이 허가 받기 위해서 도로 포장을 했다고 본인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종로구청에서는 그건 상관이 없는,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구의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당초 토지 소유주의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항소 포기 이유와 구유지 매각 후 형질 변경, 불법 도로 포장에 대해 구청이 책임 있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역에 다른 토지 소유권자들에게 6m 소방도로를 확보하도록 건축 허가해왔던 것과 이반되는 것으로 행정조치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종로구청의 책임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종로구는 사유지 건축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며 건축주의 불법 도로 포장은 원상복구 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축소된 4m 도로와 시야가 가려진 통행로 확보를 위해 건축주와 협상해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건축가는 전혀 몰랐었대. 나중에 허가는 도면으로 그냥 서류로만 들어보니까 그 모퉁이 부분은 지금 6m 이상까지도 좀 건축주를 양보시키려고 좀 하고 있어. 거기가 지금 잘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결절 전만 각각이 된다면은 그래도 많이 좀 시야 확보니까 그 부분을 좀 건축주하고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공도로 6m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공도로 기부 체납한 개인 소유 부지를 돌려받겠다며 종로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